제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 마나아라님, 반갑습니다. 팀원들을, 나머지 팀원들을 찾으러 떠나는 길. 아, 가그린이요? 가그린. 왜요? 가그린 때문에 놀라셨나요? 오닝, 토스트님, 후오투님, 반갑습니다. 자, 하드보일드 남님, 요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네네. 아, 여기도 이제 피바다죠? 지금 분위기가? 한 마리가 지금 여기서 리치랑 결착을 버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가물가물 스물스물 쎄다 쎄 가고일 같은 녀석들은 정말 쎄죠. 들어서 막 떨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 조심해야 돼. 아우, 어려워. 잠깐, 자세를 좀 바꾸자. 헐짝! 헐짝! 밑에서부터 오냐, 신기하네. 근데, 오, 진행을 어떻게 했었더라?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뭔 소리야. 어? 맞아, 여기 뭐 있었, 아, 맞아. 여기 희한한 데인데. 여기 있는 애들을 어떻게 건드려가지고, 맞아. 이것도 쏴보고, 어, 맞아. 보호막이 있어. 네, 힘을 주고 있죠, 이것들이. 주고 있으니까. 쟤도 안 맞고. 자, 어떻게 해야 됐더라. 요것들이 열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엔리라고 하는, 신의 일종인가요? 쓰러졌어. 피가 밑에 쏟아져 있고요. 다시 내려. 이걸 어떻게 열었었는데? 어떻게 열었었지? 기억이 잘안 나네. 죽었나? 누가 죽었는데 안 살려? 아야, 조심해야지 할배는. 누가 당했나? 그죠? 저, 이, 지저분한 놈들. 왜 나한테 그러지? 아, 잠깐만, 미안하다, 야. 아하,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튼 저피 나오는 곳 안에 괴물들이 아니라 얘한테 힘을 지금 집중시켜주는 그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열었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 너무 안 나. 좀 상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당연히 얘는 안될 테고. 쟤도 안될 테고. 뭐지? 뭐로 했을지? 네네. 되게 클라이브 바커 작품들의 그 매력이죠? 그로테스크함, 괴기함! 수메르 신화에는 이런 괴물들이 있었나 보죠? 약점이 얘는 앞에를 쏴도 되나봐. 상처가 좀 약하구나, 기본적으로. 기억이 잘안 나. 우리 중에 힘이, 능력치가 이제 새로운 능력치가 델가도일 텐데. 자, 노루탄막을 펼쳐보자. 지금 공격 가다보면, 아, 될래나? 안 된다, 역시. 안 된다. 얘를 공격하다 보면 하나가 열리든가 그래야 될 텐데. 제가 괜히 저기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기억이 잘안 나. 너무 안 나. 부서지나, 이게? 아, 부서졌구나. 그냥 부시면 되는 거구나. 알았다. 자, 괜히 오래 했군요. 피곤하게. 얘왜 가만히 움직이질 못하고 있냐? 머스리가. 왜 빨리. 자, 저 관을 부시면 되는 거였어. 간단했군요. 뿜!
요퍼를 써야 돼. 얘가 델가도가 미니건을 쏘는 게 제일 좋아. 야 죽어 임마. 뭐야 넌? 자, 자 에너지 공급원이 떨어졌죠? 이제 죽일 수 있겠다. 자, 앞으로 제가 키워 나왔는데. 뭐 하자는 거야? 어? 왜 살아났대? 아, 지금 살아, 아, 앞으로 나와서 저걸 저 고치는 거구나. 피곤하다. 깨졌고요. 깨졌고요. 두 번째. 오, 탄이 떨어져 간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고요. 자, 보급이 됐습니다. 아니면 얘를 써야 되는 건가? 고쳐졌죠 지금 쟤 때문에. 자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오링이야 오링. 그러네 오링이었어. 자 보급은 이게 자동으로 되거든요. 자 공급을 끊어도 제가 적어도 되는데. 저 매달린 거를 공격할까? 매달린 게 공격되나? 아, 등 돌렸을 때 등을 써야 되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 등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블랙으로 진행해볼게요. 블랙으로 진행하면 등이, 등에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이. 아니 블랙! 블랙으로 하라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마지막 게 잘 안 맞고 있어. 됐죠? 제가 등을 돌릴 때 등에 상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등에 상처가 있었어! 이 슈렉이! 슈렉이 어디 갔어? 그래. 어? 탄이 없어요. 보급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보급을 야금야금 해주네, 정말. 한 발. 두 발. 아, 왜 안 터지는 거야? 발. 아이, 못 살아. 왜? 랄라라니 반갑습니다. 저 등짝을 쏘라는 거 아닌가? 저게 사... 쏘는데? 죽었다. 등짝 쏘니까 죽었어요. 이제 얘도 죽겠다. 빰빰 빠라바바밤 빰 빠라바바밤. 죽어 임마. 빰빰빰. 자 면상을 한번 볼까요? 이 얘 블랙의 능력으로. 어? 죽어. 면상 좀 보려고 했더니 죽었어. 네네네네. 등짝을 많이 노렸습니다. 아까 그 여기로 관할하는 애가 위에 있는 애였고요. 여기 가운데 애는 이제 힘을 이제 위에 애가 부여준 힘을 바탕으로 이 괴물들을 소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자동으로 달려가고 있어. 자, 리치를 아 우리 친구들 모두 합류했군요. 등짝을 뿜뿜 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인사를 드릴 수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BJ살님 반갑습니다. 폭군님 반갑고요. 블랙아이님 병호님 따콩따콩님 어서오세요. 자 마빈 마비근 마비근혜님 어서오시고요. 인데스펀드님 아야카님 랄랄라님 수슬님 아마님 반갑습니다. 자, 피! 아이고, 어깨, 어깨 결려!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좋지, 마침내 팀에 합류했어.
저들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진동패드를 사타구니 위에 올려놓지 않고 게임을 진행해서, 아! 여기! 거기 뭔지 알겠다. 여기 되게 짜증났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했던 기억. 이게 뭐야? 걘가? 통닭 같은 게 있네. 여기 되게 막, 제가 되게 헤맸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지만 방송 시간이 끝나간다. 공격을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조금 헤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또 헤맬 것 같은 불길한 기분. 자, 통닭들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본데. 통닭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통닭을,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 통닭을 어떻게 해야만 될것 같아요? 파리를 제거하면 또 파리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파리를 제거하려면 아무튼 위에 있는 통닭을 오, 몇 마리야?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오, 되게 많네. 얘가 아니고요. 오, 넬가도가 불로 어떻게 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되나? 왜 지져지나? 파리 때문에 공격이 안 되고 있어. 이거 막 미친 듯이 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터졌다! 아, 제가 하면 돼. 자, 더러운 부패한 시체를 정리하면 되겠죠. 야, 알아서 좀 해라, 잡거들. 그러게, 살아있는 드립. 오, 강하다. 근데 롤링스가 또 쓰러졌나요? 우리 위생병? 아니잖아, 왜안 고쳐주겠는데? 통닭을 제거하러 다닙시다. 제거하고 나면, 그렇게 단순한 거였나? 통닭 제거하면 얘네를 다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거. 안 되겠다. 위험하다. 시간을 멈춘 다음에 구하고요. 3명 구했고요. 시간을 느리게 했을 때 여러 마리를 구할 수가 있는. 자, 우리 콜의 능력! 블랙타임이라고 하죠, 블랙타임. 네, 이게 저도 잠깐 태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델가도의 능력으로. 근데 델가도 그 태우는 능력이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딱 써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 썩은 통닭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탄약 보급도 못 받고 있고. 자, 얘만 자꾸. 자, 얘가, 통닭을 너무 이제 죽이고 다녔나요? 자, 롤링스가 살아있으면. 자, 그런데. 통닭을 다 제거한 거야, 뭐야. 아이, 뭘 다 죽어, 멍청이들! 아이, 네미닉 또 터졌네, 또. 롤링스 왜 이렇게 당하는 거야? 어, 맞겠다. 오, 잘하고 있네. 잘 불을 잘 태우고 있어요. 알았어, 보러 갈게. 델가도가 터졌나요 또? 자, 얘한테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멈추고, 위험하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시간을 멈추고 다. 그러니까 롤링스가 안준뱅이야 지금 무슨. 위험한 상황이면. 롤링스가 얘가 이제 유일하게 주인공 말고 또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원이기 때문에
만 쓰러졌으면 좋겠고, 얘는 이제 맞나? 저 맞나? 저 맞는 것 같은데? 병신들이? 통닭 때문에 이제 맞는 거죠, 얘는. 왜 걔 앞에 가서 그렇게 그러냐. 얘 뭐, 빛나는 부분을 쏘면 되나? 문신 부분? 너 여기서 뭐하니? 오, 세 마리가 또 터졌어요. 이거 통하나? 주박이? 안 통해. 잠깐만, 통닭 어디 남아있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통닭을 스치듯이 보시면 바로바로 제보를 해주세요. 통닭이 남아있다면 쟤네들 상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니까. 버벌 진트로 하루 이틀 보이나? 버벌 잔트 뭐?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풍랑은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모욕감을 준 그런 사진도 있더군요. 우리 카페에 보니까 버벌 진트의 모욕감 사진. 자, 쏘고. 팍팍 쏘자! 근데, 언제까지 쏴야 돼? 불태우자. 아니, 왜 이렇게 앞으로 들이대냐? 이렇게 웃기는 놈들이. 앞으로 달려가서 저 맞아요. 어? 상처 났다. 그쵸? 가슴 상처 난 거 아니야, 이거? 야, 야, 잠깐만. 화력 좋은 놈 어딨어? 야, 든든한, 어? 강인한 놈 어디 갔어? 야, 쏘자. 움찔움찔 한다. 아야! 아프다. 그치, 아프지. 근데 얘네들 멋있죠? 기본적으로 이 수메르의 신들은 힘들어 되게 멋있어요. 아, 발끈했나봐. 심장 자꾸 쏜다고. 화가 났나봐. 아니, 앞에 와서 때리려고 왔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어, 누구한테 배운 그 전술이요? 아프지롱. 아유, 나도 맞았다. 쓱 지나가려고 했는데 안 됐군요. 폼, 이게 뭐야? 폼을 잡고 있어, 뭐지, 그냥. 가슴 상처 있네, 너도? 가슴에! 3,000원 정도쯤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어. 자, 이제 다구리의 시간이죠? 6마리가 이제 한 마리를 족치는 시간. 이거 너무 심했어. 폼. 폼. 집에 간다. 죽었죠? 여기가 여기였나? 여기가 되게 쉬운데? 옛날에는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에요. 여기를 어렵게 좀. 영도님은 오늘 안 오신 것 같아요. 벤존 밥스는 뭐야? 사샤진 잔트. 어, 좋다. 어, 좋다. 그거 좋다. 기억해 놓을게요. 아, 기억해 주세요. 아, 카페에다 좀 기억해 줘. 별명이 뭐 계속 생겨. 벤존 밥슨. 자, 무슨 잔트? 사샷 잔트. 어우, 좋다. 사샷 잔트. 자, 떠나자! 자, 희생. 부활의식을 수천 년 동안 수없이 행해져 왔고. 이게 막바지 같은데, 내 기억으론.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실행되려 한다. 인류라는 종의 생존은 이제 이 일곱 전사의 손에 희생에 달려있다. 자, 드디어 퍼스트본이 있는 곳까지 우리가 온 건가요? 최초의 존재, 처음 태어난 자. 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신의 권능을 부여받은 최강의 존재. Congratulations, it's a boy. You have succeeded in your 고추참치로 태어나셨다. 자, 성스러운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인류를 위한 너희들의 희생.
틈에 묶을 것이다. 틈이 닫히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다시 부를 때까지 잠들어 있게 될 것이다. Will we dream? 마지막인 것 같으니까 가볼게요. 11시 됐지만 네, 정규 방송 시간은 네, 여기서 끝났지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Our peace will only be broken when evil men again.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마지막 같은데 조금 더 남았더라도 그냥 끝내 보려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I guess this is it. It's been a pleasure. 자, 연장이라기보다는 거의 후반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는 조금 애매해서. Can you hear me? 자, 분위기가 I don't know. Whatever it is. 분위기가 지금 서로 인사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죠? 근데 아놀드 리치랑 결착을 못 봤는데. I'm sorry I brought you into this. You deserve better. Would you like to pray with me? I'm an atheist. 자, 마지막 작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아놀드 리치랑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I said he's lying. You believe that bullshit about a dreamless sleep? Am I the only one that's been paying attention? Look, I understand your apprehension, but what about the others? The Templars, the Centurions. 다른 제르코는 못 봤어. 기사단은 센츄리언 그는 꿈꾸고 있지 않았어. 그가 있던 게 아니라고. 이 족속에 마음을 잃고 방송장에게 떠돌고 있던 것뿐이야. 그리고 저놈이 저틈을 따듯 우리가 할 것은 그치. 저놈은 지금 반지르는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을 뿐이라고. What are you suggesting? We fight. If I'm gonna die here, I'm gonna die with my hands around the throat of whatever waits on the other side. 자, 싸워야겠다 이거죠. Don't even think it. Stop it. Both of you. Get out of the way, Billy. Wait. Let's just think about this a minute, okay? Maybe he's right. 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Sacred duty, my balls. We've been lied to, asshole. And I'm starting to think you've been in on it the entire time. Black, secure Delgado. What if he's right? Something doesn't make sense. I gave you an order. Damn it, Paul. Would you listen to me? I'm the ranking officer here. No. You're not.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doing, Ross? He's going to destroy everything. There's a whole world outside. 자, 지금 your life isn't worth saving that. I think he's right, Paul. Have you lost your fucking mind? My mind is the only thing I haven't lost today. 자,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자, 죽였죠?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봉인을 한다. 아, 저 이제 수메르인은, 수메르 신과는 봉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리코는 지금, 최초의 존재와 싸우기로 결심을 한 모양입니다. 자, 간단하게 자 정리가 됐나요? 자, 제 정리가 맞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간만에 지금 보는 거라 지금 뭔 내용인지. 캐디아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공략왕 캐디아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돌이킬 방법은 없다. 프랭크 델가도는 그 오만남으로 인류종말의 방아쇠를 당겨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처음 태어난 자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 반잠에 빠져 있었을 뿐이니까. 그런데 정말 신을 죽일 수 있을까? 그쵸, 신의 권능을 가진 퍼스트 본과의 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상한 공간으로 나왔죠. 자, 신조차 두려워했던 태초의 존재! 그 존재를 만나러 그 틈은 이제 닫히지 않았고요. 에가도는 싸우겠다,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봉인하겠다라는 건 자살이다 라고 해서 자, 태초의 존재가 있는 곳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아놀드 리치는 어느새 죽였나? 모르겠다. Where the hell are we? We're at the bottom of a huge chasm. Spectral analysis indicates a massive unstable energy source. 방금 헤드샷 당한 놈은 이 수메르의 신관이었죠. 자신의 힘을 부활시켜 주면 이제 태초의 존재의
로 가는 길을 열 수가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뭐 봉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꼬맹이가 나타났어요. 마침내 퍼즐 조각이 정시 영혼을 가진 자인가? 피어올린 펄레일 뿐인가? 결국 내 수집품이 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You're not gonna find us as easy to drain as Leech. Possibly. But anything worth having is worth fighting for. And after I've absorbed your power, I will finally have enough to break free of this. 자, 이 7인의 초능력 특전대 능력을 지금 탐내고 있습니다. We channel our powers against us. However, if you're currently in possession of. Yeah. 대가도가 지금 바로 죽은 것 같은데요. 자, 콜도 지금 바로 죽었습니다. 자, 상상을 초월하는 퍼스트본 최초의 존재의 힘. 말도 안 되죠. 지금 여기까지 왔던 주역 그 두 명이 바로 죽었어요. 자, 어떤 힘이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군대 두 명이 바로 죽었죠. 자, 공략법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공략을 했었는데. 자, 퍼스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자, 터무니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구해줘야지. 처치를 구해줍시다. 자,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요. 지금 특수한 능력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각각 가지고 있는 능력들. 아하, 위험하지 위험하지. 빨리 구해야지. 자. 네네네네. 그런데 자, 저 꼬마가 네네네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고 있어. 자, 자, 어떻게 썼더라? 제가 지금 자, 잡아당기고 좋지. 위험하다. 보여주자. 자, 한대 맞겠죠? 근데 이게 최고의 태초의 존재죠? 신의 신과 같은 힘을, 신과 대등한 힘을 가져서 자, 신이 봉인해버린 아담과 이브 이전에 탄생했던 존재. 뭐 공격을 좀 해봤는데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뭔가. 통하는 건 없고. 잠깐만, 이걸 하는 방법이, 이 공략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야, 무슨 능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네, 매직. 자, 지금 공격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간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지? 자, 모르겠다. 지금 갈게. 자, 정신이 없죠. 존수는 근데 어디 갔냐? 존수가 안 보이는 거야. 아, 존수 당했나? 존수가 당했나요? 아, 델가 존수가 당했군요. 델가도가 살아있군요. 불이지. 제 불 지금 불을 쓰고 있어. 자, 불이 불요 불의 용이 두 마리가 지금 같이 싸우고 있죠. 아, 불이 자꾸 붙고 있어요.
아 맞아 이거였던 것 같아요. 조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흔들흔들 털렸죠? 털렸다 자식아 니가 태초의 존재라는 게 뭐 대수냐? 널 죽여버리겠어. 되지 않겠다 멍청이. 내가 누군가를 또 이제 조종하려고 하겠죠? 자식아 이게 대글이라고 하는 거야? 따갑지? 살살 쏴도 내가 어? 너 따갑게 맞을 거야. 살살 평평평평평 봉인을 알겠습니다. 자 된 거 같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나? 자 잘랐어 잘라 죽였어. 아놀드 리치가 여기 있었군요. 자 자기가 홀렸었다고 했어요. 자 핵폭발에 가까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물속으로 들어가죠. 아놀드 리치가 이제 결착을 못 본 게 아니라 이제 붙잡혀 있었네요. 아놀드 리치가 마지막에 특공을 했습니다. 가고일처럼 변한 이제 처음 로스라는 주인공을 죽였던 녀석이죠. 자, 이 망망대해가 이 제리코라는 게임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의 전에 태어나던 태초의 존재를 주인공들이 물리치고 망망대해에서 뭐 연락이 되면 콜이 살아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콜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뭐 연락이 되면 뭐 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죽지 않을까. 네, 이 어딘지도 모를 바다에서 이게 그 퍼스트본이 처음 탄생했던 고향 그 시점의 바다라면 한 수천 년 거의 뭐 수만 년 전에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뭐 수만 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만일에 그렇다면 네, 퍼스트본이 공략법을 제가 대충 기억이 날랑말랑 했는데 이제 바로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팍 기억이 났어요. 조금 처음엔 고전을 하는데 퍼스트본을 제거를 결국 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봉마전 TV가 제공했던 공포특집 세 번째 게임 제리코 클라이브 바커의 제리코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죠. 저는 이제 분위기 때문에 이 게임을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